찬양대 감사합니다. Thank you. 렘넌트 때는 우리 렘넌트 중에서 통역을 합니다. At the Remnant Day, remnants are translating. 혹시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불편하시다 여러분 좀 듣고 적응하면 됩니다. 아브라나 안놈 한국말 하면 돼요. 알았죠? 오늘 제목이 넉넉히 이기느니라. Today's title is More Than Conquerors.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한다 하는 느낌입니다. I feel that our church members are praying.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스케줄이 이렇게 좀 살인 스케줄이 많아요. 조금 스케줄이 좀 이렇게 좀 빡빡해요. I have a lot of schedule. 근데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는 걸 제가 많이 느껴요. I feel that our church members are praying for me. 굉장히 힘 있게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God is guiding me. 아브라나가 지금 긴장하니까 제가 좀 긴장을 풀어내면서 약간 유머를 하나 하겠습니다. 시체실에 시체가 새고 들어왔어요. There are three dead people. 천천히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근데 시체가 다 웃고 있는 겁니다. They're all laughing.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So I asked them. 왜 죽은 시체가 웃냐? Why are they laughing and they're dead? 아무래도 크게 해줘. 네. 크게. 네. 과음을 질러. 알았지? 네. 왜 웃느냐 시체가? Why is it laughing? 그 첫 번째 시체는 로또를 10억을 맞은 거예요. The first dead person. 그래 가지고 심장마비로 웃다가 죽었어요. 심장이 멈춰 가지고 죽었어요. The first one was dead because of heart attack. 두 번째 시체는 또 웃다 죽었어요. The second one was laughing too. 아들이 꼴등하다가 1등해 버렸어. Because his son was the last. 너무 좋아가지고 웃다가 죽었어요. Was the last at school, but he did his best and became the first one. So he was, the dad was happy. 오늘 설교 못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체는 또 웃다 죽었어요. And the third one. 왜 웃었냐면은 번개가 치는데. 번개. 번개가 치는데 사진 찍자고 웃다가 벼락 맞아 죽었어요. 괜히 했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이야기 할 겁니다. I'll talk three things today. 자, 오늘 4절 5절에 말씀하십니다. At verse 4 and 5 he says 전쟁에 나가는데 우리 보고 싸우라고 말씀 안 했습니다. For the Lord your God is the one who goes with you to fight.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God will be with you. 자, 어떻게 그러면 이깁니까? How will you beat the fight? 여러분은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You have three things.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당연한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You have the rightful blessing. 이건 여러분 겁니다. It is yours. 여러분은 당연하게 받을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You have the rightful blessing. 자, 그러고 보니까 두 번째, 여러분에게 필요한 축복이 있습니다. And you have the necessary blessing. 이건 굉장한 것이죠? 자, 세 번째,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가는 중에 절대적인 행복을 받았습니다. And you have the absolute happiness. 무슨 당연한 복입니까? What kind of rightful blessing? 오늘 1절에 말씀하십니다. At verse 1. 너희들이 이 적군과 싸울 때 말과 병거와
그 백성이 많음을 보고 겁내지 마라. Do not fear. 무슨 말입니까? What does that mean? 여러분이 세상 나가면은 불신자 보고 부러워 말하는 겁니다. Do not be envious as you look at the world. 왜요? Why? 그분들이 대단해 보이거든요. They look good. 저는 옛날에 복음을 잘 모를 때는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When I didn't know the gospel, I was envious.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 The one they talk their think thoughts. 돈이 많은 사람. They're rich. 네, 성공한 사람. Were successful. 부러웠어요. I was envious. 근데 복음을 정말 안 다음에 저는 불쌍했습니다. After knowing the gospel, I wasn't. 아, 저분들이 너무 똑똑하구나. They're smart. 저분들이 너무 돈이 많구나. They're rich. 저분이 너무 성공했구나. They're successful. 그래서 저분들이 복음 못 듣는구나. And they don't have gospel. 무슨 말입니까? What does that mean?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저주 운명에서 해방을 시켰습니다. God has saved me from the fate. 그래서 부럽지 않습니다. So I'm not envious. 선거철 되면은 시장 후보도 찾아옵니다. 국회의원 하는 분도 찾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옵니다. Many people come to meet me. 저는 그분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Because they're really important people.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분들에게 저는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I told them the gospel. 네, 그분들이 복음 받고 영접을 해요. And they get the gospel. 나는 그게 너무너무 좋아요. I really liked it. 왜냐하면 진짜로 복음 받은 사람이 성공을 해야 돼요. The person who has the gospel 네, can be successful. 복음을 가진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The person who has gospel must be rich. 복음을 가진 사람이 오래 살아야 돼요. The person who has gospel should live. 난 그걸 안 다음에 부럽지 않습니다. After knowing that, I wasn't invited. 두 번째, 3절에 말씀하십니다. The second one.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Do not fear. 여러분이 현장 나가신 다음에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Do not fear at your field. 여러분이 막 두려워하고 겁먹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If you fear, you'll die.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God said. 그들을 보고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Do not fear seeing them. 왜냐하면 여러분은 운명에서 영원히 해방됐기 때문에. Because you're saved. 여러분이 어느 정도 중요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언약적, 대표적 이거 안 해도 돼요. 근원적, 불가역적, 기민지 복을 딱 주신 겁니다. 복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어제 원고 줬잖아. 그죠? 원고대로 하면 돼요. 실력껏 하면 돼. 너무 잘한다니까. 아브리아나는 제가 유목사님께 보고들이 갔더니 저보고 물어보더라니까요. 아브리아나 잘 있냐고. 유목사님이 아브리아나 잘 있네요. 넌 대단한 사람이야. 아무도 안 물어보는데 아브리아나 물어보더라니까요. 그래서 잘 키워봤거든요. 지금 칭찬하는 거야. 아브라함 괜찮아요. 우리는 복을 받았어요. We have the blessing. 네, 복을 받는 순간에 신분 자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 굉장합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You're a God child that doesn't eternally fail. 그러면서 3절에 말씀했습니다. At verse 3. 그들을 보거든 놀라지 마라. 떨지도 마라. Do not fear. 무슨 말입니까?
세상 보고 우스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세상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Do not look down on the world. 왜요? 대단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살릴 사람입니다. We are the person to save the world. 예, 사명 주었습니다. God gave us the mission. 우리는 애굽을 살릴 사람이에요. We are the person to save Egypt. 네, 우리는 노예된 사람을 살릴 사람입니다. We are the person to save the slave. 우리는 사단에게 속한 사람을 살릴 사람이에요. We are the person to save the people. 어마어마한 권세가 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당연한 복을 받은 거예요. You have given the rightful. 자, 오늘 두 번째 보세요. The second one. 여러분은 당연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한 걸 주세요. God has gave us the necessary blessing. 그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What it is? 이렇게 말하겠죠. 왜 하나님이 복을 줘놓고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까? Why does God give us the blessing and make us 광야? Wilderness. 왜 하나님이 예수님 나에게 병을 주십니까? Why does God give us the disease? 왜 하나님 예수님 나에게 물질을 이렇게 합니까? Why does God give us the financial? 왜 예수님 나에게 얼음을 주십니까? Why does God give me? 이게 광야입니다. That is wilderness. 여러분이 이 광야를 통해서 은혜를 각인시켜야 됩니다. You should grace in the wilderness.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걸 각인시키는 게 아니고 광야에서 은혜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You should imprint the grace. 그럼 여러분 삽니다. So you can live. 저는 단 한 번도 문제 올 때 문제다 생각 안 됩니다. 이거는 가장 좋은 시간이다. 여러분 속에 은혜를 탁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You should put the grace inside you. 그걸 안 하면은 불신자 때 본성, 인간성, 국민성이 다 나와요. 두 번째입니다. The second one. 뭐를 하란 말입니까? 여러분은 가난 앞에서 불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응답을 뿌리내리는 겁니다. 요거는 원고에 없어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가난 가는데 응답 받으면 돼요. 얼마큼 좋은가 보세요. 저는 편안하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I start my prayer. 그냥 문제 올 때 기도 말고요. 그냥 편안하게 하루에 저녁에 아침에 낮에 밤에 호흡과 기도를 해요. I always pray not when I have problems. 나는 우리 성도를 놓고 하루 다섯 번씩 매일 기도합니다. I pray for our church members five days. 얼마큼 좋은지 아세요? It's really good. 솔직히 말해볼게요. 난 우리 교인 단 한 명하고도 갈등 없습니다. I don't have any conflicts with our church members. 난 여러분 보면 너무 좋아요. I really feel good when I see you. 그냥 보고 싶어져요. I just want to see you. 내가 아까 아스 바클리 집사님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I say this to Buckley. 내가 사실은 미국 가면은 겁이 났었어요. 왜냐면 미국 사람이 나한테 막을까 싶어가지고. I was afraid if someone could talk to me at America.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면 나 다 눈도 피하고요. So I just look down when people are like looking. 근데 이제 아스 바클리 집사님 우리가 오게 됐어요. After Buckley come to our church. 내가 집사님 때문에 치유가 다 됐어요. I was healed because of him. 이번에 미국 갔는데 아무도 겁이 안 나요. I was not afraid when I went to. 왜 겁이 안 나느냐? Because 나는 영어 못 하고. I don't know how. 너는 한국어 못 하고. Speak English. You can't speak Korean. 이거 쌤팸이지 않냐? So we can't talk to each other. 내가 이게 치유가 된 거예요. It was healed. 참 하나님 감사하죠. 여러분이 깊은 기도를 계속 해봐요. You should do. 내 속에 염려 없어집니다. The fear inside me could go away. 네, 두려움 없어집니다. All the fears.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I was really good. 그냥 목회가 너무 쉬워요. My ministry is really. 그냥 예수 믿는 게 좋아요. I love believing in Jesus. 그냥 교회 게 너무 좋아요. I love our church members. 나는 고민이 하나밖에 없어요. I just have
one 뭐라고요? thing. 안 죽으면 어떡하지? 그것밖에 고민이 없어요. 여러분, 필요한 축복입니다. Necessary blessing. 네, 세 번째, 요단 앞에 섰습니다. 케인은 거기서 말 한 말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믿음을 체질 쌓는 겁니다. 요단 앞에서 겁먹지 마세요. Do not fear.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Do not be envious.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Do not look down. 여러분이 요단 앞에서 믿음 고백하니까요. 그들의 보호자는 떠나갔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건너가는 겁니다.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요한 축복. Necessary blessing. 자, 결론입니다. 절대적 행복. Absolute happiness. 제가 설교를 빨리 끝내는 것은 아브라나 도움이 있습니다. 끝나고 아브라나 밥을 사주면 됩니다. 뭘 하란 말입니까? What you'll do? 여러분 인생에서 안 놓치는 절대적인 것을 편집하시면 돼요. You should absolute edit. 우리가 집을 짓기 전에 조감도를 그리잖아요. 두 번째, the second one? 예, 절대적인 것을 설계하는 겁니다. Absolute plan. 네, 집을 짓기 전에 설계부터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인테리어 하죠. Absolute design. 절대 디자인. 그럼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하라고 마칠게요. 지금은 저 부산에서 저 충무까지 다리가 있어요. There's a bridge from Busan to Chungnam. 근데 6.25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는 다리가 없었어요. There wasn't the bridge before. 그러니까 충무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부산에 오는 겁니다. So they rode a boat to Busan. 이거는 실화죠. 네, 충무 교회단 집사님이 그릇 장사를 했습니다. There was thickness. 이 집사님이 월요일 아침 배를 타고 부산에 가 그릇 떼와 가지고 일주일 동안 판매하는 겁니다. 이제 그릇을 파는 거죠. 근데 월요일 새벽에 새벽에도 끝나고 이제 배를 타고 가요. 월요일 새벽에. On Monday night she rode the boat. 네, 그런데 월요일 새벽에 목사님이 은혜를 받았는지 새벽기도 끝을 안 내네요. On Monday night, 네. the pastor was 기도가 설교가서 길어지는 거예요. He prayed too long. 집사님 마음이 이제 조급한 겁니다. And the thickness was like 내가 배 타고 가야 되는데 I must ride the boat and go. 설교는 길어지는 거예요. And the service was too long. 그래서 애가 탔습니다. So she was like nervous. 새벽기 너무 길어졌어요. So the service was too long. 네.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집사님이 달려갔습니다. 배 타고. As soon as the service was done, she was like running. 배는 떠나갔어요. And the boat was gone. 그 집사님이 마음이 슬플 거 아니에요. And she was sad. 아, 이번 장사는 이제 안 되는구나. Oh, I could. 그리고 집사님 이제 교회를 와가지고 기도하고. And she came. She 그다음에 이제 내 집으로 간 겁니다. And prayed and went back home. 라디오를 틀었어요. And she 배가 가다가 배가 가다가 저 부산 앞에 있는 다대포에서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지금 가라앉은 거예요. 누수에 놨죠. She heard the radio and the boat was 거기서 floating. 240명이 다 죽은 겁니다. So 240 people dead. 자기가 살아서 감사하다. 그게 아니었어요. She wasn't thankful that she was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말씀 드렸는데 자기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게 이제 방송에 놓은 겁니다. 실화로. 그래서 그때 240명이 다 죽었잖아요. 세 명인가 살고. 이걸 이제 이분이 라디오 들은 겁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나 지금 뭐 속에 다 미치겠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그냥 아무튼 해프대.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너무 여러분 박수 좀 주세요. 다음 사람 돼요, 돼. 옆 사람 축복하세요. Let's bless each other. 당신은 당연한 복을 받았습니다. You are the person with the rightful blessing. 필요한 축복 받았습니다. You have the person with the necessary blessing. 절대적 행복을 받았습니다. You have the absolute happiness.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Lord. 성령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Receive all the glory.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